썸타는 청춘, 불타는 전화기, 청춘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청춘 스튜디오 진행을 맡은 백희성, 한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을의 길목에서 노래를 사랑하는 청춘들과 함께하는 비대면 랜선 노래 자랑 시간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청춘들이 얼마나 멋진 노래를 들려줄지 기대가 네.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나요? 오늘 젊음과 낭만의 도시.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 아무래도 젊음 네. 하면 뭐 신촌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로 이런 곳? 아, 예, 맞습니다. 역시 젊으신 분들이라 딱딱 알고 계시네요. 자, 젊음과 낭만, 대학 문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신촌이 있는 곳, 네. 바로 서대문구 청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왠지 이 젊은 층의 참여가 많지 않을까 네네. 이런 예상이 좀 되는데요. 어떤 분들 참가하셨는지는 잠시 후에 만나 뵙고요. 네. 자, 오늘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행복 전도사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로 전국에 그냥 웃음을 펑펑 퍼뜨리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자, 심사위원 박미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 박미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터크는 소리. 목 다 풀었다. 네. 네, 선생님하고 인사만 하면 목이 네. 다 풀려요. 저도 몸이 쫙 풀립니다. 한 주 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항상 열심히 네. 늘. 매일매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매주마다 제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아니, 항상 왜냐면 열심히. 항상 그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네네. 매일같이 노래 연습하고 노래 발표하고 이렇게 또 와서 지도하고 맞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럴 수밖에 특별히, 없죠. 네, 맞아요. 특별히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래도 선생님 항상 보면 이렇게 네. 밝아요. 그래도 네, 선생님. 맞아요. 네. 네네. 오늘 하려고 오늘 화이팅. 또 화이팅. 냉정한 심사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이어서 오늘의 초대 가수는요. 오랜 시간 정말 그 고생을 하고 하다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 멋지게 변신을 하신 분입니다. 자, 가수 이도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미진이 이도진이가 드디어 청춘 스튜디오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네네. 열심히 임할 테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요즘에 젊은 네. 트로트 가수가 대세지 않습니까? 네. 대거 진출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도진 씨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얼굴 보면 애띄어 보이시고 뭐 이렇게 걱정거리는 없어 보이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많은 시련과 아픔을 우여곡절이 많다. 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2010년에 아이돌 레드애플이라는 그룹으로 데뷔해서 예, 알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언 10년 차가 네. 됐어요. 근데 무명 가수로 오랜 시간 댄스 가수도 하고 발라드 가수도 하면서 많이 버텨오다가 이제야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한 분씩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트로트 가수 딱 해보니까 몸에 딱 맞나요? 진작할 걸 그랬어요. 이거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왜 아이돌로 데뷔했을까 후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일단은 무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아이돌은 안 돼요? 아이돌 할 때는 그 경호원분들이 딱 지키고 계세요. 못 내려가게. 근데 이제 트로트 하면서 매력은 관객이랑 쉽게 만날 수 있는. 막 춤도 추고 이런 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트로트 가수로 바꾸고 나서 제일 많이 내려가게 돼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네. 우리 청춘 스튜디오에서도 그 흥을 한번 풀어봐 주실 건가요? 아,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면서 풀어봐 주실 거예요? 네, 제가 한방이야라는 노래를 2019년도에 발매를 했는데요. 네. 이 곡은 윤한기 선생님 아드님께서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작곡을 했냐면요.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이 한방에 온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언젠간 열심히 살면 꼭 좋은 날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지금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좋은 날이 빨리 올 거다라는 메시지로 들어주셨으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도 되게 잘하시네요. 네,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네. 또 한방이거든요. 저는 한방만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데 자 그렇다면 바로 노래 들어봐야죠. 네. 자 이도진 씨의 한방이야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세상에 두 번, 세 번 쓰러진다 해도 일어나면 돼.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니까.
것이 힘들지만 오늘을 버티며 꿈을 꿔봐. 힘들던 어제를 돌아봐.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은 버텨내야만 해. 아픈 눈물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잊어버려 어두운 터널 끝에 비춰진 다시 너를 기다리잖아.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은 노력해야만 해. 이 노래 듣고 있는 당신을 박차고 일어나. 아주 그냥 귀엽게 생기셨는데 네. 소리가 우렁차네요 진짜. 트로트를 하면서 무대 위로 내려가고 인기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노랫말처럼 진짜 인생 여러 번 쓰러져도 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게 그럼요. 중요한 거죠. 아니, 노래를 좋아하시는 우리 청춘분들 이거 노래를 신청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네. 계시는 분들 네. 어차피 인생 한 방이니까요.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노래를 사랑하신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방법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재 생방송은요.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으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에 글 많이 올려주시면 네. 그중에 한 분 베스트 댓글 뽑아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채팅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참여해주신 청춘분들께도 저희가 선물 나갑니다. 네. 이도진 씨 옆에 있는 룰렛이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 네 명의 사진이 하나씩 있는데 골라주시면 저희가 룰렛을 돌려서 그 고른 사람이 사진이 딱 나온다. 네. 이러면 선물을 두 가지 드리니까요. 그렇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희가 추석 이후에 선물이 네. 엄청나게 풍성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보고 계시죠 지금 선물 맞습니다. 보시죠. 와 대박. 우와 아주 와. 대박입니다. 정말 상품 네. 종류 많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오늘 생방송에 참가한 분 가운데요. 가장 노래도 잘했고 인터뷰도 재밌겠다 이런 분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오늘의 청춘이라는 청춘. 타이틀을 드리고 그리고 네. 또 선물 있잖아요. 선물 있습니다. 네. 네. 선물은 저희가 UHD OTT 셋톱박스 그리고 그 셋톱박스를 연결할 40인치 FHD LED TV까지 한꺼번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청춘들을 네.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한 곳 다녀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시간 어딘가에 계신 청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네. 서대문구 특별한 장소에 저희 청춘 카메라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연결해볼까요?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춘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대문구청장 네. 문석진입니다. 네, 근데 구청장님 지금 계신 곳이 아주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네. 뒤에 큰 화면도 있고 거기 계신 곳이 네네, 어딘가요? 아, 네, 여기는요.
평생 학습관인 미래 인재를 위한 융복합센터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스마트 스페이스인데요. 네. 일종의 미디어 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우리 안산 자락길이 있는 안산의 모습, 이것이 뒷배경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서대문구 주민들의 평생 네.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새로 네, 개관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하는데 사실 평생 학습관뿐만 아니라 융복합 인재교육센터까지 있는 걸 보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이제 이곳에서 7개의 강의실 및 체험을 하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자율주행, 또 드론 비행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창의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중학생들의 경우에 자유학년제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직접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을 공작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또 뭐 모델 만든 것을 실제로 이제 3D로 만들 수 있는 상상 공작 3D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미래 도시를 설계해보는 그야말로 AR 이용하는 미래 도시의 베이킹을 해나가는 이런 드로잉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3D 메이킹 또 디지털 미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미디어 메이킹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50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네네.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겠네요. 과정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네. 드론 그리고 로봇 관련 그런 수업들은 진짜 수강생들한테 꼭 필요한 수업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수강이 네네. 원활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청장님 네. 마지막으로요 평생 학습관을 이용하는 네. 우리 시민 여러분하고 우리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평생 학습관에서는 이런 비대면 생활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건 또 그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청춘 스튜디오 참여하시는 분들, 예전으로 치면 청춘 노래자랑인데 이것이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랜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열정이나 노래 실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오시는 모든 네네. 분들 실력 발휘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건강을 잘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문석진 구청장님 만나뵙고 네. 또 좋은 말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서대문구 자 청춘 이제 스튜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참가자 만나봐야죠. 네. 영상부터 보시죠. 똑같은 세상
거의 네. 이 눈썹에 있는 것 같아.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와 완전히 녹아내리는데요. 그러네요. 네. 아, 이분 네. 어, 꿈이 뭔지 궁금한데 네. 갑자기.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수아입니다. 오, 오 반갑습니다. 노래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33살인데 진짜 목소리가 네. 이렇게 고등학생밖에 안 보여요. 아니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박미영 교수님처럼 노래 강사가 너무 꿈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너무 재밌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박미영 선생님에게 네.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네, 코치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어. 아, 노래 강사가 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인생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 아셨죠? 맞아요. 오늘 우리 그 드라이브 청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노래를 또 신청해서 저를 만났기에 인생은 확실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아, 네. 우리 생강청 닉네임이 생강청이에요. 네. 생강청님. 네. 네, 노래 강사가 꿈이신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저 교수님 그 너튜브 SNS 올려주시는 아. 강의 진짜 재밌게 잘 보고 있거든요. 네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노력해서 교수님처럼 멋진 강사가 되고 와. 싶습니다. 아. 충분히 설득이 되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선물 드릴 텐데요. 네. 룰을 보시면 박우현 네. 선생님, 백이성, 한가빈 그리고 가수 이도진 씨 얼굴이 있거든요. 한 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교수님, 박미영 교수님 하겠습니다. 박미영 교수님, 자 준비하시고. 선생님 걸리면 두 개 드립니다. 네, 제가 전화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네, 자, 누가 나올 건가요? 누가 나올 건가요? 아이고, 이도진. 짝꿍이 걸렸네, 짝꿍이 걸렸어. 자, 이도진 씨 관련된 네. 선물 뭐 드릴까요? 저 홍삼 스틱. 홍삼 스틱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드립니다. 박미영 선생님 못지않게 훌륭한 네. 강사 선생님이 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참가자 영상부터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 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와. 파이팅! 와. 지금 내 마음속에 야, 울림이 어, 되게 중하시다. 네. 하나에서 열까지 아, 좋다. 온통 당신 생각이 가득합니다. 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네요. 당신 모를 사랑한 내 인생 행복을 꿈꾸며 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운명. 처음 만난 그날부터 태어나 당신의 사랑이 식으며 내 마음을 불태워 당신께 바치리라. 당신은 나의 이 세상 다도록. 노래 아주 편안하게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모든 사람이 네. 다 주인공 같아요. 맞아요.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마치 저를 보고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네네네. 것처럼 그리고 느껴지네요. 뭔가 목소리에 사연이 있어 보이세요. 그러게요. 그 진정한 맞아 진정성이 있어. 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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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님, 저기 지금 TV 볼륨을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드렸습니다. 네네. 아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남가좌동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정종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형님 노래를 네. 정말 잘하시는데 네. 이 가사 내용이 아버님, 그 형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 노래는요. 네. 아, 제가 우리 딸이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 결혼식장에서 제가 축가로 불렀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마, 네. 아마 관객들, 하객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네. 아니, 그러면 선곡이세요. 네네. 그러면 네. 따님께 지금 10년 만에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 뭐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딸한테요. 예. 네네. 그래요. 자, TV 볼륨은 줄여주시고요. 네네. 아, 딸 정아야. 그, 먼 것도 아닌 곳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멀기만 하구나. 다른 때 같으면 시인집 몇 번 왔다 갔을 건데 아, 상황이 그렇구나. 오늘 딜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행복하구나. 너도 아빠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뱃속에 우리 둘째 우리 봄봄이도 잘 자라고 있지. 아이고. 12월이 산달인데 그 전에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여간에 일본도 코로나 조심하거라. 이 애비가 코로나를 저 지구 밖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몸가리 잘하고 있거라.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형님. 네네.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텐데요. 지금 룰루판에 네 명의 얼굴이 있거든요. 네. 저 한 분만 골라주십시오. 한 분 지금 내가 말해야 됩니까? 네, 네.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한가빈 씨 거. 네, 한가빈 씨. 자, 한가빈 씨가 걸리면 선물 두 개 드릴게요. 자, 가빈 씨. 룰루 네. 돌려주세요. 주세요. 자, 가빈이 거 나왔으면 좋겠다. 스톱, 스톱, 스톱. 한가빈. 야, 한가빈 씨 나왔어요. 한가빈 씨 선물 뭐 드릴까요? 형님. 한가빈 씨가 추천해 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한가빈 씨. 네. 그렇다면은요, 스팀 청소기 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스팀 네, 청소기 하고요. 그리고 튀김가루 해바라기 유 세트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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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따님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네. 그리고 손주도 이제 10월에 네. 또 둘째가 태어난다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참가자 만나볼까요? 영상부터 보시죠. 오. 아, 초호.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에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해요. 맞아요. 많이 이제 알려져갖고. 아이고. 자, 노래 시작합니다.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에서 중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결경이라고 합니다. 아, 중국어 교사요? 네. 니하마. 니하오. 쉬쉬.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자, 근데 보니까 닉네임이 토랑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제가 토끼띠고 신랑이 네. 호랑이띠거든요. 아~,
네, 그래서 토끼랑 호랑이 너무, 줄인 말인데. 너무 네. 귀엽다. 아, 네. 닉네임이 참 이뻐요. 맞아요. 토끼, 호랑이. 토끼 같은 마음이고 이 겉으로 볼 때는 강직한 호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 네. 네. 아니 근데 중국어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중국어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진짜. 우리 아,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 우리 토라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네네. 한마디 해주세요. 얘들아 10대는 대박이야. 가자. 끝났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룰렛 시원하게 한번 네. 돌리시죠. 네. 저희 MC 백이성 황가빈 네. 있고요. 박면생님 또 초대 가수 이도진 씨 있습니다. 한 번만 선정해 주세요. 이도진님이요. 이도진 씨 나오면 선물 줄여드릴게요. 돌려주세요. 자 갑니다. 도진이 나와라. 도진이 나와라. 도진이 저는 홍삼 스틱이요. 네, 홍삼 그러면 스틱. 네, 홍삼 스틱과 튀김가루 해바라기 세트까지 한꺼번에 와,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쎄쎄쎄쎄쎄쎄쎄쎄 네, 네, 네. 제가 하면 이상하게 중국말이 아니고 쎄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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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심사평 들어봐야죠.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1번 참가자 김수아님 너나 나나를 불러주셨는데요. 네. 통통 튀는 아주 라텍스 고무 같았어요. 네. 특히나 이 요요미의 그 독특한 그 비음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랬는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부드러우면서도 또 라텍스 같은 통통 튀는 분위기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참가자 우리 정종무님 당신은 나요. 야, 이 중저음에 완전 두터운 이 목소리가 심금을 특히 여성의 심금을 울려주네요. 단지 여기 소리를 너무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던져서 여백의 미를 두었으면 훨씬 더 좀 공감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갔고요. 세 번째 참가자 우리 문결정. 야, 이름도 결정, 네, 결정타를 날려주시는군요. 야, 이 노래 진짜 어려운 노래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훨씬 이분들은 노래를 더 잘 부를 수도 있어. 쫙쫙 아래 빔을 줘가지고 밀어 네. 붙이면 되는데 너무 가성으로만 좀 부르신 것 같아서 네. 충분히 그냥 밀어서 육성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육성으로 불러주시면 훨씬 더 시원한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초대 가수 이도진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정말 잘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분. 네. 그분은 옷구슬 같은 목소리가 저는 참 매력있다라고 느껴서 너무 잘 들었고요. 네네.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두 번째 분도 진정성 있는 그런 보이스 컬러. 제가 보이스 컬러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또 세 번째 토랑이 님은 또 제가 직접 돌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 가성이 사실 일반인들이 진성과 가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네네. 않거든요. 근데도 그 가성을 낸다는 전 거기에 또 매력의 점수를 또 드려서 아주 세 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지금까지 초대 가수 중에 심사평 제일 잘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강연 선생님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도진 씨 있습니다. 옆으로도 오늘부로 이도진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자, 서대문부 청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청춘들 여러분들 어떤 노래 실력이 보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사실 저희가 청춘시대를 진행하면서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약간 어떤 의견이 더 좋을까라는 걸 좀 여쭤봤었어요. 네. 근데 의아하게 네네. 가비 씨에게 좀 바라는 점이 또 많더라고요. 저 그것도 긴장이 많이 돼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왜 뭐 잘못했나? 정말 심각해요, 진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진행은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예. 사실 가빈 씨가 가수잖아요. 예, 그쵸, 왜 노래를 안 불러주세요? 아유,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어요. 네,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왜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진짜 네. 제가 그 가끔 가다 우리 참가자분들께서 네. 한가빈 아나운서님 막 이렇게 하면서 속상했거든요. 맞아요. 네. 노래... 오늘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 노래 네네. 할까 봐요. 드디어 한가빈 노래를 듣는구나. 그럼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아,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신곡. 네, 윤명선 작사 작곡의 네. 자기. 자, 그렇다면 우리 한가빈 씨의 신곡 자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